여러분, 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도 금방 잊어버릴까요?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학습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법을 적용하면 누구나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앤드루 후버먼은 뇌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4가지 학습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방법을 적용하면 여러분도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학습 스케줄을 만들어라. 두뇌의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법?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기분이 내킬 때? 사실 학습 효과가 높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해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학습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즉,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뇌가 이 시간에는 공부해야 한다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하루 3, 4시간만 공부했음에도 그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공부할 시간을 하루 두세 개로 정해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핸드폰, SNS를 차단하고 공부 환경을 정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공부 시작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명상을 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포모도로 기법 25분 집중, 5분 휴식을 활용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번 언제 공부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집중하는 능력도 점점 길러집니다. 또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학습할 경우 뇌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운 내용을 가르쳐라. 한번 가르치면 10배 더 오래 기억한다. 책을 읽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배운 내용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뇌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배운 내용을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순히 듣고 암기하는 그룹보다 배운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한 학생들이 2배 이상 오래 기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 암기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운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혼자서라도 큰 소리로 말하며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배운 내용을 블로그나 다이어리에 정리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정보가 직접 활용되면서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3 셀프 테스트를 반복하라. 읽기만 하는 공부는 효과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 더 잘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읽기만 하는 것보다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실험에서 한 그룹은 책을 4번 반복해서 읽었고 다른 그룹은 책을 한 번만 읽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했어요. 결과는? 테스트를 한 그룹이 정보를 2배 이상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꾸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뉴런 연결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즉, 그냥 읽는 것보다 정보를 떠올리면서 복습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책을 읽은 후 눈을 감고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어보세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퀴즈를 만들어 풀어보세요. 플래시카드 앱의 NKI, QIJLT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복습하세요. 모의시험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학습 성과를 점검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정보를 단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면서 기억이 더 오래갑니다. 셀프 테스트는 학습한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으사 크고 야심찬 목표를 가져라. 동기부여가 학습 지속력을 결정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과 내가 최고의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두 번째 학생이 더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할 확률이 높겠죠. 우리의 뇌에는 보상 회로 도파마인 시스템가 있는데 이 회로가 활성화되면 동기부여가 강해지고 학습 속도도 빨라집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공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매일 목표를 되새기며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확인하세요.
목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학습효과가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